감자 거기다 두면 감자 죽잖아요. 비도 없고 의미도 없고. 그래서 앉아만 있고 그런 거 우유를 먹이고 상추라 먹이고 그러니까 일어나 걸대요. 버림받은 지 좀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님이 구조 안 해주신 분은 힘들었을 것 같고.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의 개입은 늘 최소화돼야 돼요. 최대한 빨리, 최대한 빨리. 사람이랑 접촉이 짧으면 짧을수록 고라니로서의 삶은 더 완전해질 수 있어요. 어쨌든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사내가 살아야 되겠지요. 야생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손녀나 저나 같이 들여다보면 친해질까봐. 지금 초기 각인작용이 안 돼 있어요. 뭐 보기 좋다고 얼굴 기리밀이고 뭐 비비고 하면 그 순간 이게 엄마구나. 그걸 안 한 것이 아 잘하신 거예요. 이렇게 들고 주면 이걸 먹어요. 3개월 정도는 케어를 받아야 자연적응 할 때 훨씬 생존력도 가질 수 있는 거죠. 오늘 친구들 많네. 엄마를 잃어서 온 애들이 대부분이죠. 여기 센터로 들어오면은 야생성을 되찾아주는 데까지 오래 걸리고 그 짧은 삶 중에서도 또 오랜 기간을 이 센터에서 갇혀 지내야 된다는 거, 자유로운 삶이 빼앗겼다는 걸 의미를 하죠.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잘 따라와요. 원래 야생동물이면 그러면 안 되죠. 방생을 하면 굉장히 애들이 자유롭게 막 뛰어가거든요. 신난다고.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애들이 안에 갇혀있고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죠. 정말 좋은 의도와 마음이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동물이 원치 않거나 동물의 기본적인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보호기관이나 이런 곳의 전문가와 통화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동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방법, 이게 가장 사실은 바람직하고도 현명한 방법이에요.